안녕하세요. 폭스 이펙트입니다. 오늘 무스너클 퍼리폼을 하시는 유저분들의 영원한 숙제. 바로 블랙이냐, 실버폭스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프리미엄 패딩, 더욱 프리미엄답게. 제가 지금 장착하고 있는 퍼는 보시다시피 블랙폭스 퍼입니다. 블랙폭스 퍼는 발리스틱이나 3쿼터 그리고 스틸링에 있어서 대표적인 퍼 컬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패딩 모델 상에서 블랙 컬러를 선택하시려고 하는 유저분들이 가장 많으신데, 뭐 그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가장 무난한, 그리고 뭐 검정색이라든지 네이비색인 무스너클의 대표적인 패딩 색상과 가장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퍼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뭐 검정 패딩에서 뭐 검정 퍼를 이렇게 장착하고 있듯이 전체적인 스틸링의 느낌 자체가 껌껌 컬러로 딱 뭔가 맞아떨어지고 그냥 세련되고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가장 블랙폭스 퍼가 담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검정색 컬러의 자동차를 지금 타고 있거든요. 검정색 컬러가 지니고 있는 뭔가 중후하면서도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딱 각을 세운 듯한 스포티한 느낌이 가장 검정색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검정색이 가진 매력 자체가 이 무스너클 블랙퍼 상에서도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블랙퍼를 선택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것 같은데, 뭐 특히나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뭐 검정색이 세련되게 입으셨을 때 뭔가 스포티한 느낌, 약간 섹시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퍼입니다. 검정색이 이어가지고 이제 실버폭스를 제가 이렇게 장착을 해봤는데요. 뭐 실버폭스 자체는 그냥 딱 한마디로 뭐 감성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냥 유니크함, 뭔가 차별적인 특별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실버폭스 자체가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발리스틱이나 스틸링 뭐 모델상에서도 장착이 돼가지고 나오는 모델들이 있지만 그건 흔하지 않고요. 알곤킨, 온타리오, 알버타 모델, 이 특정 세 가지 모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장착되어서 나오는 퍼거든요. 뭐 실버폭스 자체가 퍼를 많이 보는 뭐 저한테는 흔한 퍼이긴 하지만 뭐 일반 패딩 속에서도 잘 달고 나오지 않는 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함, 유니크함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 실버폭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곤 하죠. 특별함이나 유니크함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좀 젊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 실버폭스 자체가 뭐 은혜색 빛깔을 가지고 있는 퍼인데, 뭐 고급스러우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중후한 이미지가 나는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좀 특별함이나 유니크함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검은색 차를 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은색, 실버 컬러의 차를 타고 싶거든요. 좀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뭔가 부티나는 느낌의 그런 감성을 주는 실버 폭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선택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유니크함, 뭐 고급스러움,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좀 젊은 나이대 있으신 뭐 20대 내지는 30대 초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실버폭스를 선택하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